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새해 첫 뷰투일이네요. 저는 한 주 동안 열심히 쉬고 드디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은요, 특히 최근에 굉장히 요청이 많았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필라테스복, 운동복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운동복 관련해서 영상을 찍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필라테스에 재미를 붙이고 나니까 이런 날이 오기도 하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운동복, 필라테스복, 요가복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줄 몰랐는데, 제가 가끔씩 인스타그램에 필라테스 관련해서 셀카 올릴 때마다 필라테스복 문의 혹은 소개해달라는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필라테스복 중에 딱 지금 시즌, 겨울에 입기 좋은 필라테스복들, 갖고 있는 운동복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운동하면서 열이 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민소매나 반팔 탑만 입기에는 약간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지금 같은 때에 탑 위에 걸치기 좋은 운동용 가디건, 그리고 집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 보여드리는 상의 세 벌은 모두 잭시믹스에서 구매했어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여름에는 민소매 탑을 자주 입는데, 겨울에는 민소매 탑 위에 이런 긴팔 상의를 자주 매치하고 있어요. 신축성이 좋아서 여러 동작하면서 움직이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입으면서 여러 번 빨았는데, 보풀도 전혀 안 일어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운동할 때 펑퍼짐하지 않고 이렇게 크롭 기장으로 된 상의를 즐겨 입어요. 운동하면서 딱히 걸리적거리는 느낌도 없고, 레깅스랑 같이 입어주면 약간 하이웨스트 느낌으로 해서 다리 라인이 더 길어 보여서 좋더라고요. 레깅 깊게 파여 있는데 라인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런 톤다운 핑크색에 꽂혀 있는데, 색상도 제 피부톤이랑 잘 어울려서 더 좋았어요. 부드럽고 적당히 얇은 원단이라서 운동하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이 가디건인데요. 얘는 약간 니트 느낌이 나면서 방금 보여드린 옷보다는 조금 더 도톰한 소재인데요. 이렇게 허리에 스트랩을 묶어서 입는 디자인이에요. 깊은 V넥과 스트랩 디테일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가오리 소매여서 팔뚝이 너무 쫙 달라붙거나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걱정 없이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입고 인스타그램에 셀카를 올린 적이 있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고 문의를 많이 주셨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의는 바로 지금 입고 있는 이 집업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입고 있잖아요. 신축성이 굉장히 좋고 움직일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아우터 안에 편안하게 일상복으로도 입기 좋을 것 같고, 가장 작은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제가 몸집이 작은 편인데도 라인이 딱 맞고 예쁘게 떨어져서 너무 만족했어요. 기장이 허리, 골반 라인에서 딱 끝나서 레깅스랑 같이 입으면 힙업돼 보이는 효과가 좀더 생기더라고요. 약간 반 하이넥이라서 혹시나 목이 불편할까 걱정했는데 전혀 목이 압박되고 좀 거슬리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핑거홀 디테일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빼서 일반 소매로 손가락을 걸지 않고 입을 수도 있고, 여기 이 구멍으로 손가락을 넣으면 좀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죠. 저는 운동복 상의에서 이 핑거홀이 왜 있을까 궁금했는데, 아우터 안에 긴팔을 입거나 활동적인 거를 할때 이렇게 상의가 말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아우터를 입었을 때 안에서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 굉장히 불편한데, 그냥 예쁜 거 말고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필라테스 의상들을 잭시믹스랑 안다르에서만 구매하고 있는데, 사실 이두 군데 말고는 다른 데서 구매해 본 적은 없어요. 처음 필라테스복을 살때이두 군데에서 구매해 보고 너무 만족해서 그냥 잭시믹스, 안다르 이두 군데서만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일단 상의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얘네는 제가 예전에 구매한 제품들이어서 거의 다 품절이 됐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안 뜨더라고요. 이미 사이트에 다른 예쁘고 좋은 탑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다르 탑은 뭐가 좋은지, 잭시믹스 탑은 뭐가 좋은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안다르에서 구매한 상의인데요. 얘는 제가 사계절 내내 운동할 때잘 입는 상의예요. 안다르는 상의에서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여름용 짧은 반팔탑이나 민소매 탑은 많이 나오는데, 잭시믹스처럼 좀더 다양하고 예쁜 디자인의 긴팔 상의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안다르 상의의 좋은 점이 뭐냐면 땀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신축성도 좋고, 그거는 잭시믹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좋은 점이 상의 가슴 부분, 패드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얇은 스포츠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에 패드를 넣어서 입었을 때
전혀 뭐 패지만 따로 논다거나 가슴 모양이 부자연스러워진다거나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잘 감싸주고 잘 받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입었을 때 가슴 부분의 커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패드가 들어있는 안다르 탑 제품들 모두. 그래서 안다르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탑이 있다면 아마 구매하셔도 입었을 때 불편하거나 패드가 어색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씩 개인차는 있겠지만요. 제가 작년 가을쯤에 이제 가을, 겨울, 봄까지 꾸준히 다 입으려고 덱시믹스에서 상의를 여러 가지를 구매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상의들을 데려왔어요. 한꺼번에 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디자인의 상의는 너무 예뻐서 또 다른 이 네이비 색상으로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다 품절이에요. 일단 잭시믹스는 안다르에 비해서 신제품이 좀 잘 올라오는 편이라고 저는 느꼈고요. 특히 상의들 디자인이 좀 더 다양해요. 예쁜 디자인의 상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예쁜 필라테스, 요가용 상의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 잭시믹스 구경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잭시믹스 상의의 아쉬운 점은 패드였어요. 잭시믹스에서 상의를 구매하기 전에 안다르 걸 먼저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안다르 탑처럼 패드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가슴을 전체적으로 쫙 감싸주는 그런 느낌의 상의를 기대했는데 안다르에 비해서 약간은 패드가 좀 부자연스러운 편이에요. 입었을 때 약간 가슴 모양이 눌린 것처럼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바로 패드예요 이런 느낌이어서 그 점이 개인적으로는 아쉽더라고요. 근데 또 혹시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반대로 잭시믹스 제품이 좀 더 잘 맞는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착용 모습 같이 보시면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브랜드 제품 모두 뭐 땀 흡수력, 신축성 이런 거는 다 만점이에요. 앞으로도 이 두 군데에서 꾸준히 구매할 것 같아요. 저는 레깅스랑 같이 매치했을 때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게 좋아서 거의 크롭 기장의 탑을 구매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취향에 맞게 색상이나 디자인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다르 레깅스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레깅스 종류별로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안다르 레깅스는 워낙 디자인도 다양하고 종류도 좀 다양한 편인데요. 에어코튼, 에어쿨링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입고 있어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타입들 모두 하이웨스트 디자인이고 굉장히 쫀쫀해서 뱃살 커버가 잘 되는 편이에요. 안다르 레깅스는 너무너무 좋은 게 입었을 때 너무 가볍고 정말 내 몸처럼 착 달라붙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전혀 답답하거나 쫄리지 않아요. 엄청 쫀쫀한데 쫄리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움직일 때 정말 내 몸같이 편한 느낌? 분명 가벼운데 이렇게 몸에 착 감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착용감이 좋아서 저는 안다르 레깅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엉덩이 부분 디자인도 그냥 일자가 아니라 약간 곡선 형태로 엉덩이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힙업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이건 잭시믹스 레깅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특히 안다르 레깅스에서 좋아하는 건 Y존인데요. Y존 커버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체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입었을 때 Y존의 편안한 정도는 안다르 레깅스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Y존 디자인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입었을 때 레깅스가 사이로 끼어서 운동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약간 민망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안다르 레깅스는 Y존이 굉장히 매끈하게 떨어지는 편이어서 이런 걱정이 좀 덜한 편이죠. 그리고 허리 들뜸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에어쿨링 소재, 에어코튼 소재, 에어코튼 기모 소재 세 가지 종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에어쿨링 타입은 좀 얇으면서도 굉장히 쫀쫀하고 입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쿨링? 살짝 시원한 느낌이 느껴져서 특히 여름에 입기 좋은 레깅스이고요. 에어코튼은 정말 면 소재를 입은 것처럼 엄청 부드럽고 쿨링 타입보다는 약간 도톰한 편이에요. 근데 그 차이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 어쨌든 둘 다 쫀쫀하고 신축성이 좋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에어코튼 기모 소재를 또 새로 구입을 했는데 얘는 제가 갖고 있는 안다르 레깅스 중에서 가장 도톰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차이는 없어요. 기모라고 해서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 구매한 에어코튼 기모 소재 로즈 색상인데요. 이 로즈 색상은 특히 화이트 탑이랑 같이 매치했을 때 엄청 예쁘더라고요. 네, 이제 잭시믹스 레깅스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사실 뭐 안다르, 잭시믹스 모두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잘 입고 있는 제품이라서 크게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좀 더 단점이 있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즉 시믹스 레깅스는 확실히 좀 여러 번 빨아도 색상 변화나 먼지가 붙는다거나 보풀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게 좀 적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엉덩이 라인이 일자가 아니라 곡선, 약간 V라인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힙업되어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잭 시믹스 제품도 Y존 커버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안다르 레깅스랑 다르게 이렇게 가운데에 봉제선이 있는데 안다르 레깅스처럼 이 가운데 봉제선이 아예 없는 걸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봉제선이 아예 없는 게 오히려 좀 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히 둘 다 신경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입었을 때 느껴지는 건 안다르 레깅스 제품이 Y존이 조금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잭 시믹스 레깅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셀라 V업 3D? 그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너무 잘 입고 있는 제품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 참고하셔서 마음에 드는 레깅스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느낌으로 이런 디자인의 레깅스들도 가끔씩 입고 있어요. 그리고 번외로 하나 더 추천해드리자면 요 잭 시믹스 추리닝입니다. 추리닝 바지. 제가 허리 사이즈도 엄청 작고 키도 큰 편이 아니어서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런 곳에서 추리닝을 구매하면 저한테 길이가 길거나 허리가 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추리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따로 수선하지 않고는 딱 마음에 드는 핏의 그런 추리닝을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거 진짜 추천하고 싶은 추리닝 바지예요. 너무너무 편하고 소재도 좋고 막 입어도 무릎도 잘 안 나오고 길이감도 약간 짧은 듯 하면서 딱 발목 위로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이웨스트 디자인에 약간 타이트하게 나온 편이어서 저처럼 키가 작거나 마른 체형의 분들이 딱 입기 좋은 예쁜 핏으로 입기 좋은 추리닝 바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랑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제가 이번에 구매하고 너무 귀여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 아디다스 크롭 후드예요. 이거는 방금 소개해드렸던 잭 시믹스 추리닝 바지랑 같이 입으면 너무너무 예쁜데요. 그냥 운동 가기 전에 가볍게 위에 편하게 걸치거나 평상시에도 캐주얼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정말 정말 잘 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겨울 시즌에 추천드리고 싶은 제가 갖고 있는 운동복들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구매할수록 일상복보다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자꾸 구매하고 싶어요. 근데 확실히 특히 요가나 필라테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기구를 활용하거나 이렇게 활동적인 동작을 하기에는 확실히 이렇게 타이트하고 신축성도 좋고 이런 전문 웨어를 입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딱 몸 라인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한마디씩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 뷰토일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안녕! 즐거운 운동하세요, 여러분.